이거 때문에 재택근무하거나 집 밖에 안 나가고 계신 분들 많죠. 이탈리아는 외출 아예 금지했고요. 미국 식당에서는 이제 매장 안에서 식사를 못하게 됐습니다.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틀 뒤부터였는데요. 뉴욕, LA 등 일부 지역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임을 금지시킨 겁니다. Restaurants and retail facilities, we will now have prohibited on-site food but permitted for delivery, takeout, and drive-through. 시내의 모든 식당과 술집, 카페 영업 시간이 줄었고요. 심지어 뉴저지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집에만 있으라고 아예 시간을 명시했습니다. 게다가 전 세계 지점에 있는 스타벅스 역시 일부 큰 매장들은 무기한 휴점에 들어갔습니다. 아무래도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어야 하니까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겠죠.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식당 휴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개학이 최초로 4월로 미뤄지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각자의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. 하루빨리 잠잠해지기를 제발 바라봅니다. 여기도 취소, 저기도 취소, 공연장, 미술관 등이 문을 닫으면서 문화행사들 대부분 취소됐죠. 속상한 마음 조금은 달랠 수 있을까요?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면서 문화생활할 수 있는 온라인 문화생활이 뜨고 있거든요.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배우들은 집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자선 공연을 하는 중이고요.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도 인스타 라이브로 깜짝 공연을 열었다네요. 약 한 달 동안이나 공연을 못했던 베를린 필할모닉 오케스트라는 지난주에 무관중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. 콘서트 실황을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콘서트홀 30일 이용권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향이 고생하는 의료진과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했었죠. 이 밖에도요, 세종문화회관, 국립국악원,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. 아! 이번 토요일 MBC 놀면 뭐하니의 방구석 콘서트도 놓치지 마세요. 코로나 때문이라는 게 많이 아쉽지만 방구석 문화생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여러분, 이번 주 토요일에 놀면 뭐하니 방구석 콘서트에 이어서 제가 진행하는 뉴스데스크도 잊지 말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. 안녕!